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아침에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에 불편함이 많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시 가차에 내가니까 비가 끊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었더니 지금은 화창하네요. 오늘은 일요일이면서 지장제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일요일날 같은 데는 가족들과 함께 있느라고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법정스님의 좋은 글귀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글귀를 들을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잠시 눈을 갖다가 살짝 내려가지고 자기 앞에 30cm 정도 밑에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목이 있다. 그 그릇에 그 목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의 삶인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휘적휘적 지평선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글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그릇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늘 나는 나 자신답게 참 나다운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법정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 내 역량은, 내 그릇은 얼마인가를 잘 살피면서 그 그릇에 맞게, 역량에 맞게 내 자신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갖고 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제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장보살은 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면서 알고 계시지만은 지장보살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처님이 되거나 보살님이 되거나 이렇게 성인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나는 뭘 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님의 역할을 대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이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지장제일 날 맞이하면 당신은 과연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한 삶의 주안점을 들고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기라고 지장보 제일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장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내 불자님들이 되려면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살이가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처님께 가르침 중에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사무량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좋은 말로 하면은 진심, 참된 마음. 그러니까 진실 진짜세가 되고 진실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용어를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절집에서는 열애심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심이라고도 열애심이라고. 열애라는 것, 열애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같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결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는 마음 할 때 열애심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마음, 나를 대할 때 한결 같은 마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보살펴주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한결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느냐? 밉다고 미워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마음.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열애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열애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그 열애심을 가지고 있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열애심을 갖춰야 되는데도 그 스님이 나한테 잘한다 아니다 또 뭐 법당에 가면은 법당에 있는 분들과 대화가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될 때는 누구 미워서 안 간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열애심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 그 열애심이 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을 가져라 해가지고 자비사람 자라는 것은 사랑할 자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비 사랑할 자자입니다. 비라는 것은 나누는 비자입니다. 슬퍼할 비자가 아니고 여기서 할 때는 나누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희자라는 것은 기뻐해라 그리고 사라는 것은 놓아버려라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아차 가잖아요. 놓아버려라 하잖아요. 놓아버리는 것은 집착, 애착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집착하고 애착하고 시비 옳다 그러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하는 분별할 권리가 나한테 있느냐? 없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풀을 바깥에 나가시면서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에서 꿋꿋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나는 누구는 저기 논뚝 같은데 아니면 밭뚝 같은데 아니면 저 숲속에 편안하게 나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 발에 밟히고 뽑히고 해야 되는가 불평하는 나무나 풀이나 있는 여러분들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뽑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끊임없이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무엇이든지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내 주위에는 다 모든 분들이 다 나를 뭘로 만들어준다? 보살님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스승님들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 속에서 첫 번째 내어야 될 것이 사랑할 자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한량없는 마음을 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량없는 마음을 내냐면은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고 싶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옆에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 보고 친구 보다 보면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으키는 것.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인간은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죠. 뭐든지 내 위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옛적에는 우리 어머님 같은 시대 70-80년대 한 70년대까지인가요? 한 80년대까지는 그때까지 어머님들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뭐 고기 하나가 있으면은 내 네, 먹었다. 나는 마등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수박을 하나 사온다고 하더라도 깎아서 깨면은 아 너희들 먹어야지. 하고서 나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 요러시는데 요새 젊으신 분들은 내 입 먼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먹을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입 먼저 하고 너희들은 다음에 크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크면은 많이 먹을 거니까 내 입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뭘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 아니죠. 친구에게도 이웃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가다 보면은 풀 같은 거 있으면은 아니면 좀 그 있으면 발 가지고 싹 밟을 게 아니고 살짝 빗겨서 가주는 것도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산에 갈 때 길 가다가 그 나무가 거의 스치나 있잖아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우리는 가지를 꺾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은 그 나무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 그럴 때는 살짝 옆으로 피해 간다든지 아니면 그 가지가 다른 사람들, 이 뒷사람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다른 나무와 연결해가지고 그 길을 갖다 막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마음들이 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집에는 꽁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고기를 해서 생명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늘 상대를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야 되냐. 부처님의 사상은 끝없이 타인을 사랑하랍니다. 자라는 게 사랑할 자자잖아요. 그리고 비라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보살펴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거나 뭐 기도차에 가다 보면은 내 옆자리는 우리 친구가 몇 시까지 온다 했으니까 가져야 돼 하고 자리를 갖다가는 좋은 자리 딱 마련해놓고
누가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 자리는 고소하면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여러분들은 의리죠. 그것은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오면서 절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갖다 침범 못하게 할 때 안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모이기만 하면 세 사람만 모이면은 누군가를 헐뜯어야만이 누군가의 못난 점을 갖다 이야기해야만이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절에 가니까 어떤 스님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초파일은 지나갔지만은 뭐 초파일 지나가는데 초파일 때 어떤 절에는 얼마짜리 등을 파는데 이 절은 얼마짜리 등을 한다더라. 그러면서 등값 비교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지고 또 뭐 보모자에서 불사 같은 거 할 때 네 불사하는데 얼마 냈니? 나는 얼마 냈다. 그 내니 니는 뭔 돈이 있어 그게 낫냐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들입니다. 절에 다닌다는 것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타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버려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법당에 와서 오늘은 지장보살 명호를 부른 순간부터 뭐합니까? 나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 못난 마음, 버려야 될 마음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 친구를의 좋은 점을 찬탄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못난 점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친구의 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늘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내 남편의 아내의 잘못되는 점, 못하는 점을 꾸짖고 들어 파가지고 서로의 가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시하는 날들이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런 기도를 통해가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므로서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화합해지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 하나 잘 먹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이 맑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내 마음이 막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맑게 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타인의 잘못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잘못된 점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장점을 잘하는 점을 노력하는 점을 찬탄해주고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뭐 못난 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해 주는구나 이런 그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난 점이 보인다. 내가 미워하는 좀 생각이 일어난다. 아, 이것은 전부 다 뭐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부족해서다?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다.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것이 자각이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아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런 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려면 내 스스로가 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이런 못난 점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어린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사서 주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감동을 받을 이야기죠.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과나무가 있었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소 그 소년이 사과나무 밑에 와서 어릴 때니까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사과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을 잎이 나고 그럴 때는 그늘에 와서 쉬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돼가지고 돈을 이제 벌러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인생살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저 시내 나가서 취직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돈이 필요하더라. 한데 돈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까?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가서 묻잖아. 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사과를 따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너가 시내 나가서 직장 얻을 때까지 써라.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청년이 된 소년은 사과나무 사과를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취직을 해서 잘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나무 사다가 그냥 뚝딱뚝딱뚝딱 지으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해서 사과나무한테서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다, 야. 석가리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나무가 없다, 야.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지가 큰 나무니까 가지를 쫙 깔아서 이 석가래를 해라 해가지고 고맙게 그 또 나무를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자기 석가래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또 멀리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멀리 가야 될 일이 생. 그래서 멀리 가려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그런 배가 이제 요사에는 여객선이 있지만 옛날 여객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무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어디 어디로 가려는데 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니까 사과나무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나 가지를 내 몸통인 이 줄기를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서 가거라 해서 줄기 그 나무 줄기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자기 목적지에 가서 이제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나무 사과나무를 찾아옵니다. 사과나무를 찾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 야 내가 이제 좀 쉴 곳이 필요하다. 어디 좀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니 했더니 사과나무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대가 너가 비어가고 이 그루터기, 이 뿌리에 있는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 앉아서 쉬어라 하니까 거기 그 노인이 된 청년 소년이 그렇습니다.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과나무는 그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소년이 편안히 쉬도록 해줍니다. 근데 사과나무는 소년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왜 안 찾아오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와주는 것만 해도 알아서 와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내로 해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던 것이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사모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불리잖아요.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과나무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죠. 나를 오랜만에
나를 잊지 않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을 그런데 우리는 생활상에서 보면 나는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자녀들 키우고 자 키울 때는 열심히 키웠는데 그녀들이 가가지고 커가지고 멀리 가가 있으면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보답이 없는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죠? 예? 안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없더라도 연습을 하셔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한테 꼭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인사? 사랑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사랑해요잖아요.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기분을 갖다가는 얼굴 표정을 갖다가는 알고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있을 때, 울적한 일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데 나를 갖다가는 좀 위로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친구가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 가만히 있으면서 친구야, 네 나 위로해줘.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오면서 아 오늘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 것 같아. 아 나 위로 좀 해줘. 이러면 알겠지만은 아무 이야기 않고도 와가지고 그냥 책상 그저 가방 툭 던져놓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생각하시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입을 가지고 있는 이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하고 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랑해요 가족들에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한테는 그대들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라 불릴 수 있고 아버지라 불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 내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공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반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을 맑히는 거고 깨끗이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보이면 눈을 얼른 감으세요. 듣지 않을 이야기를 들으려면 얼른 길을 갔다가는 다른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집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절집에 들어오면 3년 동안 눈을 감아라. 왜 3년 동안 눈 감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나쁜 것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 보일 때는 눈을 감고 3년 동안 길을 닫으라 했습니다. 왜 길을 닫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소리가 들리거든. 조금 눈에 익혀지면은 타인의 잘못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보이고 타인의 나쁜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닫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좋은 점을 보고 아름다운 점을, 훌륭한 점을 보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좋은 점, 이런 점이 좋아 보입니다. 참 당신의 이런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고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나는 하겠다. 이런 서원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을, 화합을, 행복을 창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잘 알고 계신 걸 실천하도록 내일 하시도록 하고 두 번째 비무량입니다. 비라는 것은 저 나누는 한량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나누어 줘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고통이나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족한 점을 우리는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직업이 많은 이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로서로를 도와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점심 때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쌀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쌀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옷 입는 것도 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입을 수 있고 모든 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을 갖다 뻗쳐야 됩니다. 그것이 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사이도 보면은 우리 애적에는 없었지만 요사 119 같은 있잖아요. 119 같은 거 우리가 아프다 뭐가 갑자기 했다면은 애적에는 뭐 택시 잡는다고 바빴고 또 뭐 차가 어디 있냐고 수비한다고 바빴지만 요사는 119 딱 하면 와가지고 병원에 착실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써가지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여러분들 저 밤에 심야에 보면은 우리를 실어다 주는 택시 기사 아저씨 같은 것 또 우리가 어디 갈 때는 편안하게 태워주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갖다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라도 버스 같은 데 내릴 때는 아유 우리 탈 때라도 이제 뒷문을 내릴 때는 뭐 이야기가 그러지만 탈 때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전기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 같으면은 아유 저를 이렇게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벌써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차가 없으신 분들한테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의 차를 갖다 빌려 탔다면은 내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누는 마음이죠. 그리고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저기 우리 영명 영락공원에 가면은 일본에서 젊은 청년이 오래전에 이수혁이라는 분께서 일본인 취객을 갖다가는 술 먹은 사람이 기찻길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취객을 구하다가 취객은 구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열쇠 치여가지고. 그래 그 무덤이 묘지가 바로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해마다 그 부모님들하고 일본에서 와가지고 추모하러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거. 또 군인회가 군대를 가면 많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들, 그들의 공덕을, 은덕을 알아줘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덕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한 사람, 은덕을, 아, 그 사람 나한테 잘했어. 그렇게 되는데 가끔 나한테 별 볼 일 없고 나를 갖다 무시하고 깔보고 하던 사람이 잘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은 배가 조금 살을 아파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살아가지고 그런 일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아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참 이렇게 당신이 잘된 것에 대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찬탄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늘 이야기하시려 때는 뭐라 했냐 평등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행동으로서 사람을 판단해야지 그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는 그렇잖아요.
늘 집안으로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그 사람 행동이 바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찬탄해야 되고 집안을 보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갑부 아들들이 보면은 못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욕설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잘하는 점에 칭찬해주고 또 나를 그 사람들의 못난 점을 있을 때 그것을 갖다는 못났다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잘못을 갖다는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행동하고 있으면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꾸짖기 바쁘고.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못한다 꾸짖기 전에 아유 그러면 안 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 화를 낼 것인가? 그걸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화내? 이렇게 꾸짖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나한테 화를 내거나 나한테 짜증을 내거나 하면 아이 그 친구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 아이 그 친구 아니야.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화를 낼 때는 그렇잖아요. 만만한 사람 같아서 이야기할 대상의 상대가 있으면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잘못 키웠는가 봐. 이러면서 화소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들이 다 살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대상들이지 왜 나한테 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를 갖다는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상대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너는 그 네 자신이 못 이기고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니 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감정은 이렇게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네가 나한테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화를 내니 짜증을 부리니 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잘못을 잊어버린다느냐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낸다. 아 친구가 오늘 집안에서 뭔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 나를 화를 내는구나 하면 한 3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네 왜 나한테 그런 화를 냈니? 뭔 일 있었니? 물어보면 또 그 친구가 아 그래 미안해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없던 이유가 이런 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우리가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아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비의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포옹해 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아침에 어머님들이 나가시는 내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포옹은 한번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끼리 포옹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게 포옹을 갖다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싹트입니까?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화합이 싹트게 되어 있고 화목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화목과 화합은 싹트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아무 말 안고 폭 안아줘 보십시오. 화는 사그라지게 되겠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도 안아줘 보십시오. 왜 이래? 이러죠.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안을 수밖에 없어. 안아줘 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한 몇 번은 맛이 갔나 하겠지만은 그 말을 이겨내십시오. 어떤 모욕도 참으십시오. 열 번 이상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나에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비의 마음입니다. 늘 나는 사랑과 나누는 마음으로 당신을 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겠다는, 친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나누는 마음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희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가 잘 되거나 이웃 자녀들 친구가 잘 되면 어째 그 자녀는 잘 니는 못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갖다가는 잘한다는 칭찬하는 거 보면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은 좀 접은 적 기억은 별로 없어요. 또 형님들한테는 얻어 터졌지만은 보통 우리 저하고 비슷한 체격이 있는 우리 같은 학급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울었다 하면은 쫓아와가지고 왜 당신 아들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때리냐 해가지고 항의가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버님께서도 늘 꾸지람했던 기억, 다른 애를 때려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꾸짖은 기억이 있었지 그걸 갖다가는 포근하게 감싸주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못난 행동, 지금을 보면 못난 행동이죠. 못난 행동이 하는 것을 가만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어릴 때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부모님께서 나를 갖다는 포근히 감싸주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 기억은 그래. 제 기억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었을 때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나를 포근히 한 번씩 안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만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죠. 여러분들, 보살님들 많으시니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딱 줬을 때 상대가 입맛을 음식을 한 점 먹으면서 아 맛있어 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밥을 갖다 고슬고슬하게 그 상대 입맛이 딱 맞았을 때 아 밥 참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되다 보면은 그 상대에게 입맛에 맞게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음식을 갖다는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이 김치찌개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으니 이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그 누구의 입에 딱 맞도록 해 주십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밥을 지으면서도 그런 주문을 갖다 내오고
기도라는 게 그 주문이잖아요.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 밥이 맛있게 지어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하고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주문과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성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어딘가 맛제 하면은 그래 조금 맛있는 거 맛있는 것 같아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무슨 맛이라고요? 손맛이라잖아요. 손맛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누구에게 이 음식을 드리니 이 음식이 참 맛있어서 그들의 입맛에 딱딱 맞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좋았잖아요. 우리 간세음보살님. 간세음보살님 이 음식이 누구누구누구에게 지장보살님이라고 평상시 하신다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하면 서반모니불 약사이라면 약사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음식이 결코 맛이 없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하나의 음식에도 내 정성과 내 혼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혼이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이웃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어딘가, 칭찬을 해주라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만났는데 아유 옷이 왜 그리 후줄근해 하기보다는 아유 옷 오늘 깔끔하게 입고 안 나왔네. 그래 나 만난다고 그래도 참 단정하게 나와서 고마워 말 한마디 해준대. 자기는 나는 성의 없이 나갔더라 하더라도 친구 만났는데 뭐 내가 뭐 화장까지 뭐 잘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검소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 오늘 화사하게 입고 나왔어 이렇게.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계시는 분들 좋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남이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갖다 믿지 않아야 되는 사촌이 배사하면은 살살 아프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옛날 적에 보면은 우리 형님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야, 지 형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못났노 생각하면 가끔 배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길이 다르잖아요. 길이 다른데. 길이란 그래 자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잘 돼가지고 있으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오랜만에 가면 만나면은 그래도 머니가 없잖아요. 그럼 용돈도 좀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줘요. 그게 좀 서운한 점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잘 해준다는 게 잘 살아준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조카한테는 그래도 용돈도 팍팍 주고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가끔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조카도 잘 커주고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 속에서 상대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늘 그런 마음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사라 해가지고 내려놓음입니다. 놓아버리라. 우리는 집착하길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애착하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사랑으로서 자녀를 키워. 나는 너를 또 좋아하니까 만나. 친구가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그 다른 친구하고 잘 노는 것 같고 다른 친구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고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나하고 안 통하는 것 같으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것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을 안 하고 애착을 안 가지면은 그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한테 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 하겠지.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원하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아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자녀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친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절집에 왔으니까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 있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 없지만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다 같이 충족해주고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대해,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해주길 원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상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니까 나한테 충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높고 내가 해주는 것은 작고 이러니까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바라면 됩니다. 능력이 없는데 원해보십시오. 그게 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저한테 만약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어와라 해보면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벌어 와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다행이죠. 있다면은 저는 이제 벌써 이제 도둑질 앞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릇이 있다고 우리 법정스님이 이야기했 그릇이 있다고 역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역량에 맞게 우리는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아니면 공부를 갖다는 또 손자들한테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하기 전에, 그 자기가 가진 역량만큼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역량을, 내가 가지고 역량만큼, 능력만큼 상대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남편이 원하는 만큼 아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만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 기대심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나는 못하면서 상대방이 잘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열심히 잘하면서 상대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교수님들이 존중을 못 받느냐? 저 그렇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존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해준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평상시 행동이나 말이나 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나이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보고, 아, 자녀들이 보고, 친구가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아, 당신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그런 모습을,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 주위에 나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경받기 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고 욕설받고
못 났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서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찬탄을 받을 수 있어. 제일 처음에요. 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빕니다. 포옹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힙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찬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 뜻대로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의 뜻을 받들어주는 사람. 지장보살님과 같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밀어주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그림자가 됨으로써 될 수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위대한 훌륭한 아름다운 분들로 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